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4기 S24배 고교 동문전입니다. 16강 1경기 2구 한철균 구단 해설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 성산고대 검정고시의 1국은 전주 성산고가 너무 재미를 못 봤어요. 네, 근데 의도적인 패배같이 보였어요. 2국, 3국의 이제 주력하는 작전인데.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작전이에요. 왜냐면 상대의 그 강한 팀을 맞았을 때 그냥 강대강으로 하면 부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슬쩍 피했는데 잘 되려면 2국을 잡아야 됩니다. 네. 2국 오더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보고 오시죠. 네, 제14기 S24배 고교동문전 32강 본선 토너먼트고요. 3판 2선승제입니다. 1, 3국은 3인 릴레이, 2국은 2대2 연기 바둑입니다. 네, 각 팀 25분 타임 아웃제입니다. 1분 미만은 5집 공제고요. 시간 초과할수록 계속 10집, 15집 공제가 됩니다. 3분 초과 시 시간패입니다. 네, 우승은 500만 원, 준우승은 300만 원입니다. 네, 이제 32강 본선 토너먼트가 16개 팀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전주 성산고대 검정고시. 전주 성산고는 첫 출전이기 때문에 좀 기대 반, 설렘 반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1국을 잡은 게 컸고요. 네. 그 지방팀의 강세가 크죠. 네, 다음 대회는 대구 대건대, 대구 개성, 경남 대신, 춘천 대광, 대전 대구, 고성 경동, 광주 제일 중동, 서울 부산 개성. 지방팀이 많아요. 네, 쟁쟁한 학교들이 16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듯이 전주 성산고는 의도적으로 1국보단 2, 3국에 배치를 했다. 그렇다면 검정고시가 너무 또 1국에 힘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 검정고시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1국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오다 싸움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강팀이라고 하면요. 1국을 피해갈 필요는 없고요. 전주 상상고등학교가 잘한 거라고 봐야죠. 네. 일단은. 검정고시는 2국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2국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대국이 시작됐고요. 네, 협공하는 거는 요즘 잘 못 보는 건데요. 이제 저기서요, 이제 날 일자로 달리는 수가 좋아요. 이때 그냥 날 일자로 달리는 게 최신 유행인데, 아. 그러면 이쪽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있는 수는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네. 나중에 이 수가 아주 고약해서요. 네. 요건 네, 넘어가야 되고. 아까 요걸 저처이었는데, 처진 날 일자 하는 수가 요 형태는 급소예요. 저처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흙 한 점이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고요. 네. 아이고.
검정고시 팀이 그래도 최신 트렌드예요. 네. 이제 바둑이 이러면 재미가 없어져요. 아, 네. 전주상상고도 맞대응을 하네요. 3-3입니다. 2단 저첨에서 잡을 것 같아요. 두 점을 느낌에는. 이제 하변이 속된 말로 결볼 일 없거든요. 2단 저첨에서 잡는 게 좋은데. 지금은 한 칸 뛰는 수가 좋을 것 같은데. 아, 또 밀었어요. 선수를 잡겠다는 거군요. 자, 이걸 젖히고 네. 이걸 두면 저기 또 좌상기 3-3 들어갈 것 같은데요. 검정고시는 김효정 감독, 권호성 단장이고요. 네, 상산고, 전주 상산고는 강종화 단장, 그리고 안정기 선수가 감독으로 있습니다. 그 지금 대국은 예, 검정고시나 전주 산상고등학교는 예, 단장님들이 나왔어요. 네. 어, 그런 만큼 자존심도 걸려 있는데요. 예, 그러다가 코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네. 최선을 다해두는 게 좋고요. 네, 특히나 호흡이 중요합니다. 어, 백은 손을 빼지 않고 정리를 하려고 하네요. 이제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끊으면 지금은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중앙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이거 그냥 잡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거 몰면 여기 중앙을 하나 몰고요. 예, 손 빼는 게 싸울 수도 있고 손 뺄 수도 있고 그 전주 산상고는 그 전주의 한옥 마을 있거든요. 거기서 한 5분 거리에 위치하다 있다고 하는데요. 아. 빠르게 우하기 변화 정리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흑이 끄는 한 점을 그냥 잡았어야 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변화는 흑의 불만인가요? 아니 잡아도 뭐 크게 뭐 하변이 모양이 별게 없으니까요. 네, 크게 불만이거든요. 이제 좀 실리 취향이니까. 네, 이렇게 둘 수 있는데. 백이 좀 더 다른 형태를 써야 되지 않았느냐, 처음에. 네. 그건 뭐, 호랑이 등을 탔기 때문에. 네. 아, 저렇게 되는 이상은 저렇게 밖에 안 됩니다. 네, 외길이었고요. 예. 아, 하변 커지기 전에 눌러 놓습니다. 선수들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검정고시는 1국 진행되고 나서 2국을 준비할 때에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어, 공격적이에요. 네. 네, 저렇게 둘 수 있는 이유 중에는 젖혀서 호구하는 수가 선수거든요. 지금 좌하기 쪽을 보시면 지금 요걸 뒀는데요. 예. 가끔 마우스로 하려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 수는요, 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옆으로 하는 거는 매우 얇은 수입니다. 요거 하시면 한 4분의 1 급수는 넣으시는데. 아, 요, 무조건 넓게 벌린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 예, 이 날일자 수하고 이렇게 두 칸 뛰는 수를 제대로 아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선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선수잖아요. 그럼 이걸 몰아야 되거든요. 네. 안 보면 젖혀서 잡히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여기 있는 수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를 붙여서요. 젖힐 때 이렇게 젖히면 여기를 못 잇습니다. 여기를. 이거 넘어가 버리잖아요. 얘만 들여드린 거거든요. 네. 세력에 가까이 간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두는 수는 그냥 중앙을 뛰든지
든 다음에 옆으로 날일자 수가 좋은 수예요. 네. 이 곡에서는 전주상산고가 공격적인데요. 이런 게 지금 스텝이 백이 다음 행마가 두 눈이 안 나 있기 때문에 자꾸만 스텝이 엉키게 돼 있습니다. 저기가 그 올가미거든요. 올가미를 헤쳐 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거길 빠지는 수가 노련하네요. 그렇네요. 저기 빠지는 수는. 네. 거기 하나 젖혀 놨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게 젖혀서 호구까지 쳐 놨어야 됩니다. 좌악이 붙이고 나서 바로 교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백이 기미 나게 늘었고요. 연결고리도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그 흙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모양이 어수선해졌거든요. 계속 차단을 해서 공격 노리면 안 되는 건가요? 차단하는 게 네. 그 이 선을 백이 뻗은 수가 너무 기분 나쁘거든요. 그건 뒤에서 쫓아가는 수는 상대방한테 득점을 허용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또 한 번 더 젖히겠죠. 이제 좌변에 그 한 칸 띈 자리를 이제 들여다봐서 들여다봐서 문안 인사 드려야 돼요. 지금은 이거 아까 하변에 우아기 쪽 백 모양이 조금 거시기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젖히면 이렇게 뻗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뻗으면 이 형태가 약간 중복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흙도 사실은 이렇게 미는 것보다 이쪽 날일자 수가 더 좋았죠. 요 민수는요. 네. 이렇게 이 수가 그래도 뭔가 그, 예, 그, 은근한 수. 뒤따라갔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젖힐 수 있게 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마할 때 은근한 수냐 아니면 그 젖히는 수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건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지금 강정화 선수가 이거를 뒀는데 사실은 요걸 하나 문안 인사 드리고 두는 게 좋아요.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액션이 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쪽을 받으면 그냥 이렇게 미는 수가 더 낫죠. 그러니까 타이트해야 돼요. 네. 이제는 백돌이 가벼워졌죠. 네. 타이트한다 그러면 요즘 그 레깅스 입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쫙 바둑에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네. 네, 레깅스 수법이 좋습니다. 근데 저 어르신들 보면 요즘 민망할 때가 좀 많아요. 맞아요. 아니,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했어야죠. 지금은 어떻게 봤나요? 아예 이 굳힌 흙돌을 붙여서 좀 제압하고도 싶은데요. 네, 그렇죠. 그쪽을 두는 게 낫죠. 아니, 좌측에는 날일자 한 칸 뛰면 넘어가니까 거기를 예, 받아주는 거는 좀 느리죠. 치받든지 아니면 네. 이렇게 받고 인공지능은 이렇게 여기 둘 때 여기 둬도 충분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인공지능 수법이고요. 네. 조금 전 백이 한 칸을 띄었기 때문에 버리긴 싫을 것 같아요. 이걸 두든지 네. 이걸 붙여서 기대기 수법을 쓰든지 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런 건 배우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네, 인공지능 수법 보시면 그 인공지능은 나중에 수습을 잘해요, 돌을. 그래서 자신 있으니까 예, 공중에 띄워놓는 수법을 많이 쓰는데 그거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애적에 있으면 사실은 이런 돌이 다 필요 없죠. 이쪽을 갈라갔으면 요 돌이 없잖아요. 싹. 그러면 여기가 여기를 둘 필요가 없이 그냥 안에서 자동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바둑은 아주 팽팽하게 어울린 것 같아요. 공격하는 것보다 좌측을 지켜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좌상 쪽이요? 예. 좌상의 가장 평범한 수, 한 칸 네. 뛰는 수에 악수 없다. 좌상을 한 칸을 뛰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좌상귀는 흑집인가요? 흑집인데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잘 지켜요. 근데 이게 지금 역행하지 않습니까? 네. 아, 역행은 안 좋아요. 요수로는 사실 요거 하나 콱 한번 해봤으면 좋았는데. 이거 원초적인 수법보다는요, 요 위를 하나 해서 여기를 어떻게 꿀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젖혀 있는 수가. 어휴, 지금 백이 네. 스텝이 자꾸만 꼬이는데요. 물건이 작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어디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요 사이즈가 작아지거든요. 이건. 아. 어? 이, 어, 패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어? 아니 저기서 왜 패를? 어 이어도 아유 충분... 이거는 무조건 따겠죠. 아 이거는 검정고시 호흡이 안 맞았는데요. 지금 돌 드러내면서요. 네. 그, 지금 또 이거까지 붙여요. 하 이거 두면요 이거 밑으로 빠집니다. 아 못 살았네요. 네 지금 네. 네 그거를 그냥 못 살아 해보세요. 못 살아. 네, 못 살아. 네. 그 못 살아 그거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아, 나 못 살아. 그렇죠. 양쪽으로 쓸 수 있는 거군요. 네. 아, 빵따냄을 주고 패를 진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붙여서 활용을 당했고요. 지금 돌 하나를 네 개로 잡으면 빵따냄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가졌는데 한 점 간신히 잡았어요. 그런데 아직 두 눈이 안 났어요. 아우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인데요. 못 살았습니다. 그래도 배윤진 사부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하는 게 참 신기해요. 저 시키면 네. 해야죠. 네. 아, 문현근 선수가 패 물러나기 전에 좀 더 시간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중앙 나갑니다. 네, 지금은 이거 젖히는 수가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다 뒀어요. 여기까지 가느냐. 지금은 요걸 하나, 요거 쏙 하면은 요거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젖혀서 음수를 하나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하여튼 집에 짜요. 짠수거든요. 이게 아이고 그것까지. 아 지금 하기엔 좀 아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이건 뭐 서로 의미가 없는 수고요. 근데 여기가 넘어가는 게 눈꼴 씌는 게 있긴 있어요. 이제 뭐 유리하면 그냥 지킬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작은 게 요거 끊지 않습니까? 요걸 몰고 따낼 때 이렇게 뻗으면 선수로 요거 집이 몇 집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빼는 게 정수죠. 사실은 이 자리가 반상 최대 가치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매우 좋아 보이는데. 네. 하변을 선수할 수 있으면 젖히고 상변 가면 딱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백도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 좌변도를 갈수할 순 없죠? 간접적으로 해야죠. 간접적으로. 아, 상변으로요? 네, 상변으로 이렇게 네. 두 칸 띄워서 상변도 지키고 좌변도 지키고 꼭 먹고 안 먹고 일석이조의 수법입니다. 네, 상변 찾을 수 있을까요? 아유, 그건 아우성인데 이런 수는 괜히 폼 잤다가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데 오면 그냥 또 놔야 되잖아요.
야, 여기가 급소예요. 오, 이거 야. 이럴 때 이제 당구장에서는 이제 나이스 큐. 네. 잘 쳤다. 네. 착수에서도 자신감이 보였어요. 착점이 소리가 컸고 기백이 느껴집니다. 아, 이때는 하나 위로 올라주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요. 아, 이걸 이렇게 이어서 여기를 꽉 두 개 만들고요. 1, 2비전 하면 꼭 먹고 알 먹고. 아, 백세력을 네. 쓸 곳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둑은 상대방 도를 공배를 만들고 내 집은 네, 효율성 있는 수를 두는 거거든요. 우측을 어떻게 잘 경영을 해야 되는데. 네, 우와 흑도를 어떻게 압박할 순 없을까요? 근데 잘 안 돼요. 네, 뭐가 문제냐면 이제 완전 박앤세일러 이게 저침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이 두 방이 선수예요. 어, 그거는 좋았어요. 네, 백은 상변은 뺏겼지만 하변 좋은 곳 차지했고요. 자. 한번 붙어봐. 지금 이거 붙어봐가 가장 좋은 수예요. 요거 두면 백은 이렇게 해서 아래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나가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빵 네. 따면 이렇게 넘어가서. 이거는 아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걸 젖혀서. 이건 이제 평화시대에 이걸 두는 거거든요. 초반에요? 아, 평화. 그러니까 평화시대. 네. 지금 평화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튼튼해졌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그냥 속으로 잘 먹고 잘 사세요 하면서 이렇게 몰아버리면 따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더 가도 되죠. 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더 좀 위로 여기까지 하나 더 1클릭 위로 가는 게 배은지 사범의 바깥분이 ROTC 아, 네.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1클릭은 그 사격할 때 아, 네. 0점 조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발을 쏴가지고 네. 탄착군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잘못 조졌으면 클릭을 조정하면요. 이제 이렇게 밑으로 쐈으면 위로 싸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릭 얘기를 하느라고 네. 아무 쓸데없는 거 물어봤어요. 네. 지금 백이 고전이에요. 백이 하변 백집 외에는 뚜렷한 집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흙은 좌상기, 우상기, 좌변. 아이고, 그거 입구자 붙이는 수가 기분 나쁜데요. 요거 저 요럴 때는 요거 하나, 예, 콕 하나 붙이는 게 좋아요. 지금은 여기를. 지금은 세워줘도 괜찮군요. 중복이잖아요. 네. 근데 날일자냐 이거냐 이걸 그리고 더 좀 하려면 손을 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가 선수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여기 뭐 놀 이유가 없거든요. 네, 저기 이제 책에 있는 네. 수. 근데 요 형태는 요렇게 해서 이게 바다만 주면요. 이렇게 젖혀서 단수까지 모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아이고. 저 같으면 이거 확 이거 무슨 네, 상도에 어긋나는 수입니까? 하고 네. 젖혔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가 돼 있다고 보시면 여기 젖혀서 여기 이렇게 하고 이다음에 응수가 없어요. 이 두 방을 선수 당하는 순간에 의학되거든요. 네. 여기서는 백이 약점 안 지키게 지키네요. 그건 뭐 이제. 네. 어휴 아프죠. 근데 뭐 바둑은 집이 많아야 되는데 집을 계속 손해 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뒷문 막았습니다. 큽니다. 저럴 때 한마디 해야 돼. 됐다 커. 네. 네. 순식간에 몇 집 불어난 거예요? 그건
제가 저처럼 될까요? 머리가 나쁜데 그걸 어떻게 세겠습니까? 자, 이제 백은 집은 없고. 아유, 그 후수예요. 지금 아, 그 손 빼듣구만인데. 지금 이게 후수입니다. 이 단수치에도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여기 막는 게. 어? 이걸 움직였어요? 이걸 왜 움직여요? 그 왜 움직이죠? 장성국 선수 많이 이기고 싶나 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백도 앉아있다가 기회를 잡게 됐어요. 기회를 잡았죠. 지금이라도 자수해서 강명 찾아야 돼요. 이거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자리를. 아, 또 팀의 사기를 살려주네요. 아니 사기를. 그러니까 이게 악수 뒤에 악수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살아있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이거 입구자 두면. 네. 아, 좋은 바둑을 그렇게 둬요? 오, 이거 난리 났는데요. 이거 씌우고 이걸 나가서 살 수 있나요? 아, 무거운 돌 그런 지금, 분위기가 아니네요. 그냥 그렇죠. 잡으러 갈 수 있군요. 네, 이거는 이렇게 두고요. 여길 뛰는 게 모양이죠, 사실은. 근데 이거 이것도 위험할 아유, 수 이것도 위험하죠. 네. 자, 문영근 선수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까요? 아, 기회가 왔는데 그래도 이건 흑이한 것보다 지금 여기를 이렇게 입구자를 둬야 되는데 이 살아는 갔는데 너무 두터워졌잖아요. 이거 저 계속 열버져요. 그 전에 또 요걸 하나 끊어놓으면 여길 둬야 되잖아요. 찝찝하게. 네? 또 요런 데 밀면 아주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아, 흙집으로 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가 있게 됐고 살렸지만 잃은 게 많습니다. 어, 기회가 왔어요. 지금 전주 산상고등학교는 반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기서 힘 자랑할 때가 아니거든요. 네. 전주하면 또 씨름의 고장이라서 씨름도 네. 잘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힘으로 하면 되치기 당하거든요. 지금 되치기 당하고 있어요. 다수에서 광명 찾아야 돼요, 이렇게. 입구자로 가야죠, 입구자. 나를 자는, 어? 어, 아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이거는. 아, 지금 보세요. 군사들이 여기가, 백돌이 여기 사방, 꼭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잃어보죠. 그렇죠. 아, 여기가 급소인데. 어, 갑자기 전주 상상고 잘 가다가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어우, 빨간불도요. 두 개가요. 빨간불 두 개. 아주 짙은 빨간불인데요. 비상입니다. 자, 검정고시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돌이 많이 약해졌는데요. 백의 공격, 흑의 타깃입니다. 잠시 후 함께 보시죠. 제14기 예스24배 고교동문전 16강입니다. 2대1 연기바둑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요.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에효효효.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네? 아, 이건 전주 상상고의 검토실도 시끄러워졌을 것 같고. 전주의 그 이치고의 고개입니까? 어, 저걸로 잡혔어요, 사실은. 아, 잡혔어요? 이게, 네, 이렇게 둬야 되는데 네. 이걸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막으면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나가서 수가 몇 수 안 돼요. 끊어서 수상전 하자고 하면 끊으면 지금 보시면 네. 끊으면 여기를 끊어버리면 저 여기가 여기는 이렇게 선수잖아요.
네. 공통수로 이걸 몰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니까 요걸 모는 거지만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인데 요거 두 수밖에 안 되잖아요. 아 차이가 나네요. 이거 잡혔어요. 계속 이거 나가면 잡혔죠. 그럼 이어서 다 살리자고 하면 그 뭐, 좋은 바닥을 왜 그래요? 이거 도망가려면 지금 요 상변 보세요. 백천지잖아요. 아, 이거 뻗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걸 움직이는 게 바둑 둘 때요. 우리 바둑 편집님께 꼭 아셔야 될 거는 상대방 군사가 많잖아요. 거기서 안 노는 거예요. 네. 본인이 항우 장사나 그죠? 무슨 뭐 이렇게 힘이 천하장 헤라클레스 같은 그 힘이 있으면 혹시나 그 요즘 HOXY잖아요. 혹시. 네? 아, 네. 네. 혹시 어유, 이거 이었어요. 그러면 뭐 그러면 도망가기 이제 쉬워졌죠. 이제는 여길 둬야 되는데 이거 호구하는 건수는 아까하고 이거와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승부가 되긴 됐는데 아까 이렇게 머리가 나온 거하고 좀 전하고는 예, 명암이 엇갈리잖아요. 네. 여기를 바로 막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긴 뭐 무조건 이어야 되고요. 이거 수상전도 됩니까 혹시? 근데 흑도 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근데 여기가 수상 그렇죠. 네. 그건 이어야 되고 이제 이걸 하여튼 저렇게 해서 살면 흙이 기회가 오는 흙이 더 좋아지는 건 합니다. 근데 그 모진 그 어려운 것을 뭐하러 그 스스로 그걸 합니까? 네, 백이 실수는 나왔지만 아직도 흙의 고행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중앙으로 나가야 되고 그 근처에는 여전히 백이 많습니다. 이제는 살기가 더 쉬워졌어요. 네. 네, 인공지능은 날 일자로 탈출하라 그러네요. 이런 행마로 이렇게 붙이면 그때 하나라도 더 빨리 상대방의 진영에서 도망가라. 네, 이런 수는 아실 거 없어요. 네, 호구도 훌륭하고요. 네, 이제 이거는 바둑이 간단해졌습니다. 간단해졌는데. 예. 인공지능은 예, 흑의 승률이 아까 96%에서요. 아, 그래요? 네. 예, 이제 반반 됐습니다. 그러면 백이 양념 반, 프라이드 때. 반. 네. 반반이 됐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흑대마 사는 것과 잡히는 것. 아니, 대마는요. 사는 네. 쪽이 더 쉬워요. 아, 흑이요. 네. 아까는 제가 잡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살 가능성이 더 크죠.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죠. 자, 흙은 산다면 백의 외세를 또 다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방법이 네. 흙이 뻗었는데요. 띄웠어야 돼요. 이거 점점 헷갈려집니다. 지금은 나가야죠. 지금은 뻗어야 돼요. 저기가 머리를 맞으면 안 되거든요. 뛰는 수도 좀 곤란해요. 뛰면요. 끼워 있는데 응수가 없어요. 요걸 끼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런 데 두면 여기를 끊어서 여기가 여기 끊어서 이게 잡히잖아요. 아, 네. 네, 우리 저 바둑팬 여러분 재밌게 됐는데 상상고등학교는 이? 잘 나가다가 대마 사냥이 됐고요. 아, 날을 짠데요. 혹시 한 칸으로 좀 더 압박을 했으면 어떨까 네.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한 칸으로 압박했어야 돼요. 아유, 날카로우시신데 이렇게 잡으러 가도 됐어요. 보통은 이거는 악수라는 건데요. 지금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제 사느냐 죽느냐가 승부가 됐습니다. 아까는 요 자리를 흙이 두면 이돌 사활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수의 요청을 자꾸만 당하잖아요. 이거 승부가 됐죠. 아까 사는데 조금 더 있다 그러는데 그게요. 뭐 50, 51대 49 아니면 55대 45, 6, 4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100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좁혀지니까. 자, 가두나요? 가둬야 되는데. 아, 이제 가두리 양식당에 걸렸어요. 네. 아, 고기가 유일한 약점이에요, 지금 여기가. 요거 들여다보고 요 끊겠다는 거거든요. 뚫어서. 여기서 그 좁은 중앙에서 두 눈을 만드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 아, 선수가 됐어요. 장성국 선수가 좋은 수를 발견했고요. 아, 이제 거기서 어떻게 두 눈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문제가요. 이게 선수가 안 된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게 선수가 되면 지금 여기를 붙여서요. 이게 돼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기가 안 돼요. 그죠? 아, 귀의 네. 약점이 발목을 잡네요. 자, 밀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중앙에서 안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면적이 넓진 않은데.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실은 네. 전주가 비빔밥이 유명하잖아요. 네. 지금 비빔밥을 잘해야 되는데, 그 비빔밥을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정식을 먹는 게 좋은데. 아, 그렇죠. 지금 비빔밥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저기 뭐 부치고 별거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네. 전주 가면은 그 막걸리를 한 통을 시키면 안주가 쭉 나온 그 집을 한번 가고 싶어요. 아, 골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못 가봤습니다. 근데 또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 안 먹는다고 하던데요. 아니, 막걸리요. 아, 네.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네, 이제 점점 승부가 되니까 선수들은 진지해졌고요. 점점 바둑판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긴 무조건 젖혀야 돼요. 그럼 젖히는 게 선수가 되니까 백도 느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요, 그건 젖혀야 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이제 이때가 문제예요. 항상 뭐든지 이때가 문제입니다. 이때. 자, 이걸 들여다보는 게 급소예요. 일단 여기를 들여다보고. 여길 막아서 버텨야 됩니다. 아, 이거, 이 한창 뭐, 주면은, 그 뭐, 많이, 아까 말씀하셨죠? 많이 이겨야 맛이 아닌데. 네. 다 살려 나와도 사실 몇 집 깬 건 없는데요. 어쨌든, 이 대마가 커졌고, 대마 승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반 승부라고 하더라도, 유리했던 흙이 좀 쫓기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유리한 흙이 쫓기는 느낌인데. 네. 근데 형세 판단을 그렇게 안 한 게 문제죠. 저거가 결정타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손뼉도 양쪽 손이 만나야 되잖아요. 연기 바둑은 특히 그래요. 우리 네. 선수가 거길 뒀더라도 그 다음에 자수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치받았을 때 받았잖아요. 요때요. 요때. 네, 네, 네. 그러면 자수해서 딴 데 뒀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나갔을 때는 이건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두 선수가 어떻게 중간에 스톱이 안 되죠. 그리고 스톱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잖아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뒀으면은 흙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록지 몰게 여기까지 가는 바람에 카운터 펀치를 맞았잖아요. 이 씌우는 수가 좋았어요. 지금 강정화 선수가 머리를 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51대 49로 사는 게 좀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생각엔 역전됐는데요. 잡힐 부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 애적에 그랬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수가 안 보이는데 이런 것 들여다보는 수를 발견하기가 참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인공지능 추천수는 들여다보는 건데 여기서 두 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요길 두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살면 좋은데 문제가 요거 젖히는 수가 또 있네요. 아, 한눈은 만들었는데 반대쪽이 집이 없어지는군요. 아, 넘깁니다. 잘 안 보였어요. 선수 교환을 했고요. 자신이 없죠. 아유,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여기서 어떻게 두 눈 만드는 수법을 가는 거예요. 바둑이 순식간에 열어졌습니다. 이제 이거 해야 되는데 이제 넘길 데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죽으나 사나 일단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둘 데 응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요거는 이거 두고 이거 들어 몰면 다 이어서 딱 살긴 살았네요. 아, 이건 파워돼도 다시 네, 지킬 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네. 딱 살았어요. 그래도 이거 비벼야죠.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 비빔밥으로 가야 됩니다. 비빔밥 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단수 당하면 아예 두 눈을 따로 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그거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살아도요. 이제 아까는 상변에 벌린 수가 있었잖아요. 이거 살아도 아까 상변에 벌린 수가 이 집이잖아요. 뛰어들면 잡혔어요, 이건. 네. 어떻게 조그맣게 잡히느냐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데가 여기가 막히잖아요. 여기서 부가가치가 얼마나 생길지 모르거든요. 나중엔 결국 말을 하겠죠. 또 두터워지니까 이 좌변의 흙돌도 상대적으로 얇아 보입니다. 시간도 뭐 엄청 많이 아까 한 점 있을 때 그냥 쉽게 버리면 쉬운 거를 그걸 나가가지고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가 또 뭐냐면요 그 한 선수가 나갔으면 그때 자수해서 광명 찾으면 되는데 이제는 좀 국체적으로 집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아 근데 이거 실수 같은데요. 아 실수예요? 찌르면 이렇게 해서 간신히 살긴 살았네요. 요거 어휴 크게 이걸 휘어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살았어요. 이거 살긴 살았어요. 네, 이건 아이고, 됐네요. 근데 네. 지금 보세요. 상처뿐인 영광이잖아요. 이렇게 두고 한번 보실까요? 여기를 두면? 이거 딱 살았네요. 어이구! 야,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이라도 여길 뻗어서 살아야 되는데. 백이 단수 치면 한 집도 없어요. 단수 몰면 한 집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까는 이렇게 해서 살았잖아요. 지금은 패잖아요, 이게. 아. 오, 이거 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저. 그 대관로 넘어서 이렇게 그 영동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도가 너무 높으니까 올라갈 때도 한참 가요. 내려갈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과속하기를 막기 위해서 혹시 브레이크 파열될까 봐 군데군데 이렇게 경사진대를 만들어놨어요. 그 끝에는 모래를 했어요. 혹시 가다가 쾅 하고 네. 거기에 받아서 멈추라고. 네네네. 네, 네. 근데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마가 몰리기 전에 안 움직이는 게 첫째고 움직일 때도 좀 생각을 해. 어이구! 이건 또 다르게 잡으러 가네요. 이래도 지금 잡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영근 선수는
권오성 선수가 실수했다고 본 건가요? 좀 이마에 아, 그렇죠. 짚고 있는데. 문영근 선수는 네. 이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몰면 무지하게 좋은데 왜 그랬는지 지금 뭐 이거는 호랑이 등을 탔기 때문에 지금 더 좀 이렇게 하고 여기 두는 게 더 충격적인가요? 아. 그냥 둬야 되는지. 어? 아, 지금 이건 못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한쪽은 가슴을 쓸어 내리겠네요. 이제 살아야죠. 이제는. 아, 백이 거의 다 아유, 오지 거의 않았을까 다... 싶은 이 상황에서 여긴 무조건 가야 되는데. 아, 네. 저 여긴 무조건 놔야죠. 아, 이거는 살아야죠. 이제는. 아, 제가 숨 넘어가네요. 어우, 저 고교동문단 회사라면 예, 양팀 관계자한테 죄송한데요. 네. 스릴 만점입니다. 그 가끔의 즐거움과 뭔가 그 어 그 무조건 살아야죠. 어, 아 이어서 사는 걸 보나요? 아 여기 놔야 돼요. 딴 데 두면 안 돼요. 딴 데 두면 이런 데 두면 어? 이것도 아 뒷맛이 고약한데 살긴 산 거죠. 아, 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살긴 살았네요. 살긴 살았는데, 네. 오, 이거 뒷맛이 아니 그냥 쉽게 보는 걸 하면 좋은데. 뭐 한 집이라도 좀 더 득을 보자는 생각이었을까요? 네, 살긴 살았어요. 그럼 네. 저쪽이 득인데, 네, 그 저희들은 그런 수를 일부러 생각을 안 해요. 이제 뭐 완벽했네요. 근데 검정고시가 시간에 쫓겼어요. 지금 페널티를 네. 위로 붙여야 됩니다. 저건요. 위로 붙여야 돼요. 위로. 옛날 걸그룹 노래에서 위아래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세력 삭감은 위로 먼저 깎는 거예요. 그 위 아래로 가야 돼. 네. 아래부터 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위에죠. 지금 여기가 뚱뚱해지잖아요. 위로 가서 버리나요? 아 버려야죠. 이거 움직이는 건 이건 잡힙니다. 도망가는 순간에는 저거 도망가면 안 돼요. 상상고 아 어. 여기서는 버립니다. 야 그 상상고 전주 상상고 팀에 참 아이고. 받아야 돼요. 좌측으로. 예, 아, 예, 순서 넘기는 거예요, 지금요. 아우, 야, 이거는 아래로 가면 수가 좋은 것 같은데. 어, 이제는 위로 붙였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옆으로 늘든지. 네. 저 같으면 여기 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쪽에 붙여서 이 위가 별게 없거든요. 요 한 점이 가성비가 높습니다. 야, 이수, 이게 지금은, 요게, 아이고! 다시 승부로 가요. 지금 이거 하면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빵 딴 애물 주니까. 네. 지금 이거를 수순을 바꾸면 이거 뒀을 때 이걸 몰았거든요. 그때 몰았다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두는 게 낫죠. 네. 항상 저렇게 그 약간 와일드한 수법보다는요. 그렇게 좀 여유를 갖는 수가 좋은 수예요. 아, 그 전주 산상고등학교는 8부 능선을 넘었네요. 아, 이제 거의 승리에. 다 왔나요? 네. 대마 살았고. 네. 그다음에 상변도 지금 탈출이 됐잖아요. 이제 걱정거리가 큰 걱정거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딱 맞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1분 전입니다. 아,
이런 거 밀 때 아주 기분 나쁜데요. 옛날에 했어야 돼. 옛날에 적에. 지금은 이렇게 봤겠죠. 이제 이 돌이 잡히니까 지금 이걸 몰더라도 아 이게 순서 넘김이에요. 이거는. 네. 네 악수예요. 서로 넘겨요. 서로 넘겨요. 아 서로 넘기면 안 되죠.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아 순서 넘김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 치받았다가 혹시 또 좌변에 사고 생길까봐 좀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수는 안 나는 거죠? 예, 안 납니다. 네. 될 듯 될 듯 안 되네요. 여기 자충이 다 돼서 안 돼요. 여기가 지금 이걸 해놔서 네, 이것도 안전하게 두려면 이 안전 네. 제일 안전한 수는 이거 같아요. 여기가 수가 되나 안 되나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건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가서 그만입니다. 둬봐야 자충이 돼서 안 돼요. 자, 이 쌍립 쌍립. 자, 그리고 검정고시는 이제 빨리 아. 둬야 됩니다. 시간 없어요. 네, 검정고시는 시간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주 산상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네. 예, 2분 정도, 1분 30초 정도 차이잖아요. 이제는 이제 이렇게 두면 요거 약간 좀 기분 나쁜 요게 있네요. 요렇게. 근데 다 이어서 수가 되진 않습니다. 여길 몰더라도. 네, 나가면서 단수고요. 네, 이렇게 다 되면 근데 끊어봐야 소리 없는 아우성이죠. 뭐 이렇게 해서 여길 둬버리니까. 자, 이제는 어느 쪽이 빨리 두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그 검정고시는 빨리 두면서 잘 둬야 되는데 네. 더 이상 잘 둘 때는 안 보이고요. 네, 이제 변화가 일어날 곳이 거의 없어요. 검정고시 다섯 집 공제입니다. 아이고, 다섯 집 공제예요. 아, 저 아픈데 당했습니다. 지금 여기가요, 여기 아주 기분 나쁜 게 여기 두면 여기 둬야 되잖아요. 네. 이거 두면요, 여기 둬야죠. 아, 끝내기까지. 아우, 저희들은 이거 당하면, 저게 보통 여섯 집짜리거든요. 네. 선수로 당하면, 더블입니다, 더블. 아, 그렇습니다. 순서 넘김입니다. 전주 상상고 다섯 집 공제 1분 전입니다. 네, 이제는 선수들의 손이 빨라집니다. 요 들어가는 게 좋아요. 먼저 해놨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아직 안심이니까 지금 반상 최대는 여기인데요. 거기 당해요. 이것까지 하겠는데 네. 쌍립 쉽죠 이거는. 여길 보험 들어놔서 여기가 어지간해서 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들여다보겠어요. 지금 전주 산상고등학교 빨리 둬야 돼요. 시간패가 있어요. 지금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시간 차이. 시간 안에 두는 게 승부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흙이 땅은 많은데 현재 흑백 시간 차이는 이제 1분도 나지 않고 있고요. 자, 어떤 학교가 시간패, 시간승을 하냐입니다. 우리 저 배윤진 사범은 술로 보면은 막걸리 타입인 것 같아요. 갑자기요? 땅으로 하시는 거 보니까 땅이 많다고요. 네. 어르신들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저요 뭐 가리지 않죠. 자 지금 두 점 당장 있진 않았는데 자 전주 상상고도 첫 번째 공제입니다. 아 그 자리는 백이 안 당했네요.
빨리 드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고 네. 이게 피니시블로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런 귀나 변 끝내기가 큰 건가요? 돌이 그렇죠. 중앙으로 갈 데가 많거든요. 아, 이런 데가 큰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중앙은 뭐 이렇게 띄어서 지금 산상고등학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빨리 둬야 돼요. 검정고시 10집 공지입니다. 지금 검정고시가 맘 먹고 시간 공격 계속하면 전주상상고도 위험하거든요. 위험하죠. 지금 빨리빨리 두는 게 집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네. 강정화 선수가 빨리 둬야 되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쉬운데 요 이런 데 있잖아요. 쉬운데 이런 데 두면 되죠. 여기. 근데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으면요. 지금 20초 차예요. 시간 안에 무조건 못 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돌 던지기를 해야 돼요. 네. 넘어가고요. 아 이거 뭐 더 치고요. 이거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게다가 혼자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수에 아무리 빨리 둬도 한 수에 1, 2초는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놔야죠, 그냥. 두면 돼요. 선수들이 공제까지는 그렇지. 별 느낌이 없다가 이제 1분 남으면 급하게 빨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두면 되는데. 저희가 룰이 그렇기 때문에요. 네. 반지 끝내기 남기 전에는 예. 어, 지금 이거 받으면 되죠. 뭘 그걸 순서 넘김을 해요. 지금 정신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주 상상고는 이렇게 시간에 쫓겨본 게 거의 없잖아요. 아, 생각 말고 이으면 되죠. 네, 마음은 급한데 어딜 둬야 하나 고민이 같이 오니까 착수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데 네. 이런데 갈수록요. 그러면 쉽죠. 그렇죠. 시간 없을 때 백이 좌변에서 돌 움직이면 또 시간을 쓰게 그렇죠. 되거든요. 아 있고요. 근데 여기 빨리 갈수록요. 여기 있고요. 여기 어이. 이런 데 이으면 되죠, 시간이.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양 팀 다 15집 받겠습니다. 아직 덜 됐어요? 빨리 놔야죠. 네. 놔야죠. 아니, 뭘 생각합니까? 수 되면 지는 건데. 나가야죠. 수 되면 지는 건데 뭘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익히고요, 여기. 이 잔돈풀에 자꾸만 딴 데 수를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으면 되죠. 이게 빠른 진행이 되다가 강정화 선수 지금 39초예요. 빨리 놔야죠. 강정화 선수가 너무 느긋해요. 시간 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역전됐어요. 시간이 이어야죠. 빨리 놓으면 이기는데 그래도 좀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여기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한 집짜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해제를 못 합니다. 여기 한 집 있어요. 이걸 두면, 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해제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해제됐어요. 그 10초 1회씩 하는 거예요. 네. 아, 10초 1회인데 지금 끝내기 없잖아요. 공배는 이제 주장만 메우시겠습니다. 주장만. 네. 반지패가 네, 반지패니까요. 네. 주작만 요거는 해도 요건 시간 해제는 반집 한 집 이하기 때문에 저거는 괜찮으니까요. 네. 네, 주작만 다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참 중반과 비교하면 백의 중앙에 집이 많이 늘긴 했어요.
네, 닫았어. 네, 공대. 공대가 나. 오,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닫았습니다. 지금 강정화 선수도 아. 그 짧은 시간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어, 그럼 스트레스 많죠. 네, 역시 내 선수의 관심은 중앙 흑대마 사활이 어떻게 됐었을까였던 것 같은데요. 네, 궁에 불러와야 돼요. 네. 반시법을 써야 됩니다. 당시 관이 그것이 좀 어려웠고 이 두 점 움직이지 않아야 쓰야 하냐. 그랬으면 먼저 우리가 찜된 수가 있어. 근데 두 점 움직이지 말았어야 되는 건요. 본인도 안 했어요. 그거는 그렇긴 합니다. 이상한 길로 세면 옆에서 잡아줘야죠. 어, 백집이 별로 안 남았군요. 28 청춘이네요. 네, 28입니다. 얘가 있었는데 못 자르면 계속 나가면 아, 못 자르 올라갔는데 계속 시달릴 것 같은데 아직 개가 중인데 이미 복귀가 시작됐어요. 아니, 백집이 좋은데 지금 아군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 저 배꼽을 하나 좌상기 쪽에 하나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공제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네, 공제는 똑같이 15집 받았고요. 네, 흑은 57이군요. 그러면 반면으로 29집입니다. 아, 여기 다섯 채 써야 되는데 그걸 내가 그럼요. 24를? 다섯 치면 후보 어, 가운데도 있네요. 57집 때? 네, 28이니까요. 어, 그걸 29집 차이죠? 네. 힘들어. 22집 반. 근데 역시 집 차이는 많이 났었습니다. 시간이 관건이었는데요. 22집 반승 거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네, 내용도 재미있었고요. 마지막 긴박한 시간 싸움 볼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6강 1경기 2구 끝났습니다. 네, 전주 상상고가 따라갑니다. 네, 이번에 전주 상상고는 첫 출전이었는데 이 시간의 중요함 알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저 기차 시간표 놓치는 네. 뭐 한 저 기차 떠나려고 하는데 한 10초 남았어요. 뛰어야죠. 부여잡았어요. 아, 뛰어잡았어요. 네, 자 노련함이 한층 좀 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 스코어가 됐고 결정국은 3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국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